아, 벌써 4일차인데.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장을 찍으세요. 자, 어떤 데이트일까요? 어떤 데이트? 비밀 도장 데이트? 자, 오늘의 데이트는 바로 비밀 도장 데이트입니다.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과 데이트를 나가게 되는데요. 오! 그러니까 여섯 명? 좀 1대1로 좀 하고 싶어. 이번은 뭐 어떻게 다른데? 이번 시즌에서는 무조건 1대1로 나가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선택을 받았을 경우. 오. 아, 너무 좋죠. 너무 좋다. 그럼 모두가 기다리던 1대1 데이트,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얼른 보시죠. 내가 도장을 찍으면 무조건 1대1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장소에 곧다 정해집니다. 이게 세 번 찍으면 오늘 세 번 나가야 돼. 이상 세 번 밖에 입어야 될 수도 있어. 내가 보니까 오늘 두 번 나갈 것 같은데. 그러지 마. 신나라니까. 양쪽에 다 마음이 있나 보네. 왜 신나네? 아니, 그냥 신나네. 데이트 이틀 할 수 있습니다. 1대1 있으면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네? 나만 그래. 근데 우리 둘도 아직 완벽하게 1대1은 해본 적 없잖아. 응. 그래서 나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규덕 씨가 한번 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응. 네. 알았어요. 응. 네. 그래. 알았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수 씨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전혀 아니었고 알아볼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다. 안 보여지네. 궁금하다. 기독은 누굴 찍었을까? 혜경이 찍었겠지? 아니야, 약속을 했으니까 수진을 찍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네. 근데 지금 비밀 도장이니까 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할 수도 있고. 민성 씨는 세범이를 찍겠죠? 지금 세범 씨 찍은 건데. 세범 찍었어요. 야, 그럼 세범이 잘하면 세범이가 세번 나가겠다. 세번 나가겠다. 아, 세범이가 세번 나가겠네. 맞네. 야, 찍고. 아, 여기는 긴장감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될 같아. 아니, 어찌 보면 찾아온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있는 동안 1대1로 해본 적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자, 여자 비밀 도장. 오케이, 여자. 가장 알아보고 싶은 상대라고 생각했고 1대1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Of course. Kyudok 규덕이겠죠? 저는 당연히 규덕 씨. 그 분이 다른 마음에 두시는 분이 있어도 1대1 데이트는 꼭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도장을 규덕 씨한테 찍었습니다. 그럼요, 해봐요. 그쵸. 기회를. 여기가 전쟁. 세범은 누구 선택할까? 종규 가야지. 1대1 데이트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근데 기회인데. 종규는 사실 너무 단호해서 포기해야 돼. 틈이 없어요. 저도 저라면 딴 데 한번 갈 거예요. 기회를. 와, 누구 선택할까? 내일 뭐 할지 모르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나는 너랑 하고 싶어. 인기는 많은데 안 돼. 종규로 가야지. 뭘 고민해. 이거는 가야 돼, 종규로. 찍었다. 누구 찍었어? 아, 궁금하다.